제가 여기 이번에 같이 룸칭하는 그룹. 아니 너무 민망해요. 너무 예쁘다. 이게 너무. 아무튼 출근해서 나왔던 화장품 BM 이제 그걸로 세범님이라고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같이 하는 브랜드거든요. 세범님이 담당하시는 제가 여기 이번에 같이 런칭하는 그룹. 아니 너무 민망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팅을 하러 왔어요. 바르고 왔어. 네네. 선생님의 생각하면서 저희가 맞습니다. 또 조합을 짰어요. 선생님한테 너무 예뻐요. 어울릴 것 같은 걸로. 이거는 출시 이제 확정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립만 테스트하고. 근데 맞아요. 제가 이 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예쁘다. 여기 바르고. 근데 이미 얹어가지고. 예쁘다. 근데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한번 찍을 때도 어떻게 하면 더 이쁠지 메이크업도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한번 가서 진짜요? 써봐주시고 네. 조금 의견을 더 주셔도. 네네네네네. 이런 룩 이쁘다고 말고. 오늘 바른 조합이 어떻게 돼요? 오늘이요. 여기 추천돼 있는 거요. 아, 카인 플럼이랑 플래시몹. 이제 약간 요즘 트렌드가. 그쵸, 맞아요. 조금 플럼. 네, 플럼 립이 트렌드다 보니까 네. 좀. 이게 제일 사실 트렌드. 네, 맞아요, 맞아요. 1호부터 네. 5호까지는 워머고요. 네. 6호부터 10호까지는 풀. 쿨한. 이것도 이쁘다. 이쁘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쿨톤이긴 한데, 이런 봄 컬러를 좋아해서. 이거 먼저 바르고. 아, 얘가 웜. 네. 맞죠? 너무 예쁘다. 이게 너무.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제 원픽이에요. 이거 원픽? 이거 되게 이거 네온 체리랑 라벤더 필터. 요 8번. 요게 9번이고요. 요거는 쿨. 네. 8번은 사실 이거는 웜톤 분들도 소화 가능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조금 더 이게 좀 더 맥코리여 가지고 저는 이거 플래시 몹이랑 네온 체리가 원픽이고 그리고 웜에서는 두 번째도 근데 괜찮은데 두 번째가 나는 얼굴 잘 받았던 거 그쵸 두 번째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웜에서 저 조합 그냥 제일 기본 조합이랑 그런 거 같아요. 네. 각질 부각은 진짜 확실히 없는 거 같고 하키팀에서 하키팀에서 부산까지 와주셔가지고 또 미팅을 하러 왔거든요. 저 오늘 뭐 발랐는지 맞춰보세요. 나 맞춰볼래요. 맞춰보세요. 저거 라벤더 필터. 소름돋아. 괜찮아요? 그거랑 하나 더 섞었어요. 두 개. 8번. 8번? 잠시만요. 플럼. 오! 레트로 플럼. 소름돋아요. 진짜! 다 제 컬러니까 다 귀엽다. 와 대박이다. 역시 취향 똑같아 진짜. 이렇게 발랐어요. 내 딱 좋아하는 컬러. 네. 그래서 그때 드렸던 그 팔레트가 최종 픽스된 컬러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용기가 최종 또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그중에서 소유 꿀조합은 저는 세 가지가 네. 들어갈 거고 네. 뭔가 요렇게 뭔가 요런 이 좀 무드 요즘 무드 요 느낌이 좀 화이트에 블랙 딱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 다 화이트로 가서 딱 열었을 때 컬러가 이렇게 짠 나오면은 이 컬러가 들어가는 것도 예쁜데 뭔가 이런 좀 컬러 포인트를 넣었다가 괜히 좀 나중에 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이게 처음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저는 얘가 화이트의 블랙이 요즘 감성에 맞게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컬러들이 너무 다 극단적인 컬러들이어서 뭔가 좀 얘는 너무 웜 같은 느낌이고 얘는 너무 쿨 같은 느낌인데 얘네를 또 붙여놓으니까 또 좀 그라데이션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들어가면 예쁠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이게 팬톤 컬러가 좀 딱딱 들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컬러표로 보면은 완전 상극인 컬러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엥?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원픽으로만 고를 순 없는 게 모두가 다 쿨톤이 아니니까 그래서 웜톤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원픽이 없어요. 이게 제일 예뻐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 제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줬었거든요. 네네. 제일 좋았던 건 결국은 그냥 적당히 쓱쓱 발라도 멋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쓱쓱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쓱쓱 발라도 되고 네. 그리고 뭐 컬러는 워낙에 너무 예뻐가지고 더 이상 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용인이고 오늘 브랜드 핫킷에 촬영이 있어서 가고 있어요. 촬영장 화보 촬영하는 과정을 좀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해요. 일단은 출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팩하고 안경 쓰고 운전하는 내 모습 너무 웃겨. 그리고 좀 통할 것 같지만 아침부터 부기차를 먹어줘야 돼. 이게 부기차라기보다는 부기에 어쩔 수 없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원료들이 들어간 그런 그냥 차거든요? 확실히 안 마시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촬영이 오늘 잘 돼야 되니까 꿀물 맛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미 낱개로 다 먹고 또 새 거를 뜯는 거예요. 사과 주스 아니고 사과 즙. 근데 이거를 먹으면 진짜 첫입부터 그 사과즙 특유의 약간 좀 약 같은 그런 느낌이 1도 없고 진짜 맛있어요. 완전 그냥 그 골든 애플 주스 알죠? 그 맛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가 고플 때는 이걸 두 개씩 먹어요. 기후에 따라 하루 두세 팩씩 이상 먹어도 된대.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 그말 그대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 저 마스크팩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새우 엄청 좋으신데. 아니에요. 저 진짜 핫키 때문에 관리 막 진짜 베개에도 얼굴 안 닿으려고. 이번에 메이크업 하는 게 약간 코랄의 맞아요. 투명은 아니죠? 지금은 웜톤 먼저 한다고 들어가지고. 그럼 이거 낄까요? 헤이즐? 좀 화려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픽 좀 화려한 약간 베이지빛. 어디 쪽 얼굴 더 쓰세요? 저요? 이쪽. 머리숱 진짜 많죠. 근데 이번에 헤어 하실 때 좀 편하시라고 조금 붙여달라 그랬어요. 아 그래? 좀 많이 안 붙였어요. 아 잘했어요.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마스크팩 붙이고 차 막혀가지고 50분 타고 왔는데 50분 동안 붙이고 있어요. 그럼 부산에 있는 거예요? 네, 저 아예 이제 부산 살아요. 예쁘다.
진짜 실장님이 머리 해주시는 거 완전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하겠대.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그게 너무 그리웠는데 딱 그래. 찍을 때 오셔가지고. 아, 다행이네. 완전 다행이에요. 딱 보고 수윤 씨.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 불렀나? 아니 저 완전 몰랐어요. 연락 오시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약간 되게 부들부들 포장해서 말씀해 주시는 얇아가지고 원래 약해요. 근데 원래 진짜 엄청 없었거든요. 마스카라를 못할 정도로 없었는데 지금 많이 발전했어요. 어떻게요? 영양제 발라가지고 많이 발전했어요. 그 전에는 진짜 아무 티도 안 났어요. 진짜. 너 요즘에 유튜브만 해요? 네, 요즘에 유튜브만 하다가 이런 거 이제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기회 있을 재밌죠. 때만 네.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뭔가 하기 전에는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하다 보면 또 그게 뭔가 기운이 이쁜 사진 찍히고 이러면 너무 행복해. 저는 메이크업 받기가 어려운 게 눈썹이 원래 없어가지고 뭔가 이제 그 없지 않아. 아 그래요? 있어 있어. 진짜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 잘 맞춰야 그게 다 다른 사람 해줄 때도 눈썹이 제일 어려워. 다행이다. 원래도 화장을 그럼 배우셨어요? 되게 아니요. 촬영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 저는 그 이제 저도 남 얼굴 해주는 했었다가. 아 그래요? 네, 그 방송 그 스카우트라고 예전에 그 메이크업 취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1등을 해가지고 바로 메이크업 하는데 취업해가지고 거기서 배우다가. 그럼 그거 하다가 네. 크리에이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거 하다가 이제 일을 그걸 그만두고 정말 뜬금없이 마케팅을 배우고 그러고 그만두고 족발집 알바하고 쉬었거든요 그때 잠시. 그래서 그러다가 유튜브 해볼래? 해서 어쩌다가 진짜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예 모르고 그냥 진짜 영상만 올리는 그런 거 해보고 싶긴 한데 언젠가는 해봐야지 약간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 그래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하고 막 시작했는데 그냥 뭔가 타이밍이랑 이런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응. 근데 지금 하라 그러면 시작 못할 것 같아요. 그때니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번에 실장님이 이거 해주시는 거 보고 뽐뿌여가지고 그러고 들어봤는데 너무 가격이 사악해. 가격도 사악하고 무게도 무겁고. 맞아요. 이거는 아 공부들 진짜 전문가들만 써야 되는. 여자분들이 들기엔 진짜 손목 나갈 거야. 그니까요. 저는 에어랩 갑자기 너무 편해져가지고 에어랩 진짜 너무 편해요. 쓰기 괜찮아요? 머리 말릴 때 좀 오래 걸리니까 그거 같이 쓰면 웨이브 되고 너무 편해요. 그 스타일링이 되잖아. 맞아요. 남자들도 쓰기 너무 편한데 그거. 근데 제 남자친구가 원래 머리 손질을 혼자 잘 안 하는데 그게 엄청 편하대요. 이렇게 얇은 걸로 이렇게 돌돌돌돌 하면서. 전 에어랩 보면 그 짤 중에 네. 외국인 남자가 맞아요? 그 아니요? 입술이 몰라요. 돌돌돌 많은 게 있거든요? 남자가요? 네. 장발에 외국인 남자가 어? 그 튜토리얼인지 진짜 잘해요. 짜잔. 너무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저 잔머리 기술 배우고 싶다. 맞죠? 잔머리. 네. 아, 너무 부끄러운데? 아, 너무 부끄러워. 아니 제가 왜 살 빼냐면 스킨푸드 찍었을 때 살이 쪘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요, 그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여기 팔이 막 출렁출렁거리는 거. 너무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상체 운동해가지고 했는데 저 인바디를 쟀는데 상체 비만이라 근육이 여기 표준 이상이래요. 대박이죠. 좋은 거 아니야? 근육이 많으면 그래.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너무 두꺼우니까 근육 때문에. 오늘은 배꼽티를 입었어요. 다른 느낌. 예뻐요. 완전 컬러드라면 너무 예쁘다. 컬러가 더 잘 보인다 훨씬. 어, 이게. 립도 색깔을 바꿔가지고. 어, 이것도 좋은데? 네? 시크하게요? 첫 번째 촬영 끝나고 밥 먹고 있어요.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니 근데 진짜 메이크업이 너무 예쁘지? 원래 평소에 좋아하던 메이크업 같죠? 맞죠? 꾸준하게 약간 아니 눈썹이 너무 예뻐요. 눈썹 너무 잘 그려. 완강성? 딱 좋은데? 맛있어. 좋아. 미팅을 하는데 음식을 거절을 못하잖아요. 식단 한창 하고 있을 때 허거를 먹었거든요. 다음날 설사했죠. 그래서 잘 다이어트 될 거예요, 허거가. 아 그래요? 허거 진짜요? 그래서 요즘 대체 먹어요. 아, 오히려 마라탕 재료를 야채만 먹으면 안 쪄요. 진짜요. 내가 싫어하면 되니까 저도. 아 근데 그런 거 같아. 500g을 빠졌다니까. 아니 나 진짜 허거 먹고 다음날에 진짜 하루 종일 화장실에 배가 홀쭉 들어갔죠. 진짜 맛있다. 특별하죠. 생크림 아니 생크림이 안 갖고 우유 같대. 우유인데 치즈 맛. 이게 뭐라고요? 우유. 이거 이름이요. 이거 진짜 맛있다. 크림이 진짜 맛있다. 나 너무 행복해 지금 밀가루 먹어서. 대박이야. 진짜 라벤더 훨씬 잘 보여요. 완전 맞죠? 옷만 바뀐 건데 오히려 이게 치마가 오렌지라서 더 대비가 돼서 그렇죠. 예쁜 것 같아. 라벤더 완전 잘 보인다. 피부가 너무 좋아. 아니 너무 너무 좋게 나와요. 이 카메라 이렇게 찍어주실 때 너무 예쁘게 찍어주세요. 이 의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거를 찍어요. 이게 들까요?
괜찮은데? 이거 괜찮아요. 약간 이거요? 이거를 좀 더 위로 올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한쪽 손 좀 일타향이 이쁜 것 같아요. 한쪽 손? 어. 어떡해요? 어, 한쪽 손만 이렇게 하는 거 이쁜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그리고 5시에 끝난다 했는데 지금 6시 다 됐거든요. 빵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촬영하고 인터뷰만 하면 끝. 원래 아침에 나왔을 때가 오전 8시 맞아요. 8시에 나왔는데 7시가 넘었죠? 진짜요? 네. 일어난 지 저 12시간째 눈 뜬 지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같은 거 하려고 이 픽을 골라놨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이미 찍었고 첫 번째는 웜이랑 두 번째는 쿨이랑 세 번째는 웜쿨. 마지막 제 픽 조합은 핑크필름이랑 레트로필름인데 핑크필름이 약간 웜한 계열이고 레트로필름이 완전 좀 쿨한 그런 플럼 컬러거든요. 이게 제가 이 핫킷에서 립을 개발하면서 저도 테스트를 진짜 많이 했는데 저처럼 약간 각질 부자인 사람들도 이렇게 바르면 쓱쓱 발려요. 저는 사실 웜 컬러를 그렇게 이제 좀 선호하지 않으니까 안 어울려서 웜으로는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면 어떤 컬러든지 진짜 찰떡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도구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쓱 바르고 면봉으로 문질문질 해주면 돼요. 그리고 레트로 플럼 요거는 완전 진짜 약간 자두빛 립인데 요게 약간 저의 얼굴에 형광등을 팍 켜주는 그런 컬러거든요. 엄청 스무스하죠. 근데 얘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게 그냥 발림성만 좋다 뿐만 아니라 엄청 수채화처럼 막 이런 번진 듯한 그런 립 표현이 돼요. 레트로 플럼 얹어주니까 지금 약간 블랙 머리와 블랙 드레스가 엄청 잘 어울리죠. 이렇게. 우와! 글씨는 못 봤어요. 저 울어야 되죠? 아니요, 진짜 아니요. 진짜. 진짜 못 봤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아, 뭐야? 벌써 뭐야? 우와! 대박! 우와! 일본 사진 해운대에서 찍으신 거 진짜 이쁘다. 아니 저 형식상으로 감독 받으려 했는데 너무 감동인데요? 우와 진짜 너무 이쁘다. 감사해요. 아 인터뷰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핫킷 제품 중 소윤 원픽은? 저는 다들 약간 예상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미 핫킷팀에서는 제 쿨톤 원픽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저는 립 제품 중에서도 라벤더 필터로 베이스를 깔고 네온 체리로 포인트를 주는 거가 제일 원픽이. 그게 얼굴도 되게 화사해 보이고 진짜 쿨톤 분들이라면 무조건 쟁여야 될 컬러예요. 오늘 TMI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TMI요? 네. 좀 많은데? 아침에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마스크팩을 붙이고 1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창문을 열고 달렸거든요. 근데 바람이 엄청 부는데 진짜 막 얼굴이 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결과물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추천. 이거 말고도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친한 언니가 베이커리 오픈했다 해서 어머! 먹으러 왔어요. 와 진짜 이쁘다. 우리 빨리 시켜요. 잠깐만 나 빌런이다. 지갑 놓고 왔네.
뭐야? 나 일부러 놓고 온 거 아니에요? 알았어. 아니, 나 일부러 아니야.